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코스피는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네.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좀 지켜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뭐 전일 대비해서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현대 미포 조선을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조선업에 대한 향후의 실적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본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 수주가 많다는데 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지금 올라가지 않고 왜 또 내려오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이미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앞으로 현대 미포조선은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올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발주량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실적, 즉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었을 때 충분히 조선업 관련해서 현대 미포조선은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네. 저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져 있고 HMM이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수년 만에 흑자 전환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이제 저는 조선업도 마찬가지로 수년 만에 이 턴 어라운드 되는 이 실적의 회복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현대 미포조선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업이 뭐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연초부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이미 몇 년치 수주량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네. 있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네. 또 시장이라는 게 많이 오른 만큼 빠질 수도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조선, 해운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내년 하반기 내년이죠. 그렇죠. 하반기 지나서 내년에는 이 흐름은 좀 포착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예.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발주라는 것 자체가요. 어떠한 가벼운 제품을 만들 때는 우리가 발주를 줘서 업체에서 바로바로 만드는 제품도 있지만 배 같은 경우에는요. 발주를 줬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혹은 다음 분기에 바로 인도를 할 수 있는 이 산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발주를 받으면 수개월 혹은 수년 뒤에 우리가 이제 배를 납품하게 되고 그 배를 발주한 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를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기업에 돈을 먼저 주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주는 일단 기대감.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 수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배가 인도되고 나서 돈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이제 입금이 딱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통장에 일을 하면 월급이 딱 찍혀야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네네. 자, 통장에 찍혀야 내 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선업 지금보다 더 좋은 사이클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주 가격도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난번에 또 수혜지 운하 또 이슈 때문에 맞아요. K조선 유산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 또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안전하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네. 뭐 현대 미포조선 저는 안전하게 네. 볼 뿐더러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매수를 하기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드리면서 주의보다는 관심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종목 좀 어떤 장막을 좀 지켜볼까요, 우리가? 네. 네, 일단 뭐 제가 그 다음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은 골프존이에요. 골프존. 뭐 네. 최근에 골프존 주가 굉장히 지금 높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린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골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골프 붐이 이제 불면서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별스타그램에 다 골프 치는 사진만 그렇죠. 올라오는 이 분위기 네. 예전에 전혀 하지 않았고 그렇죠. 관심도 안 붙던 지인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은 골프에 네. 골자도 몰랐었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이제 관심이 갖는 분야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골프 산업을 보면 사실은 날씨가 좋아지면 필드를 나간다고 해요. 네, 네. 저는 아직 필드를 나가지 못했지만 네. 필드를 나간다고 하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필드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국내 골프장에 많이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 더워서 평일 밤에도 엄청 많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이 그럼 집에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스크린 골프
골프장으로 이동을 그렇죠. 하셔서 네. 취미 활동, 여가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물론 뭐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이 이 해당 산업에 지금 어느 정도의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뭐 오늘 기업의 어떠한 수급적인 혹은 많이 올랐으니까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주의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보시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네. 지금 시장은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조정 시마다 우리가 필히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